어제는 긴 스탠딩의 여파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뻗어서 잠들었고 일찍 눈이 터져서 7시 반에 오픈하는 호텔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. 왜 꿀벌이 상징이 되는지 궁금해 찾아봤더니 맨체스터도 산업화 당시의 도시가 크게 성장해서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노동자들을 상징한 거라고 해요. 맨체스터에는 별로 미련이 없어서 바로 버스를 타고 4시간 45분 걸려서 런던에 도착했어요. 비틀즈 앨범 커버로 유명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건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만 봤는데 오늘은 근처를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비틀즈가 녹음을 했던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. 스튜디오는 공개된 공간이 아니고 옆에 작게 기념품 샵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